그리고 그렇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하여튼 한국에 와서 뭐 시찰단, 그들 시찰단이야 그러니까요. 시찰단 하기로 했다라고 합의하고, 그러면서 여론을 진정시키고, 그런 다음에 하여튼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G7 회의가 있잖아요, 교수님. 근데 이제 외교부에서는 뭔가 그 느낌이 있었던지 실찰단이 아니고 또 관찰단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관찰단. 합니다. 근데 저는 저기 워낙 그 외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외교가의 그 천재들이 과연 관찰을 가지고 뭐를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어떻게 관찰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보는 눈을 키우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아무리 가도 저기 그냥 뭐 저기, 예를 들어서 저기 일본말, 영어 절반, 이런 저기 발표 자료 듣고, 그리고 또 저기 무슨 저기 또 깨끗한 물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그 기억하시죠? 교수님. 전에 그 저기 스타 총리가 그 들고 있던 깨끗한 병, 그 어디다 뒀을 겁니다. 그때 보니까 그안 맞았더라고요. 저기 보면은, 저기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위에서 또 물이니까. 그렇지만 방사성 물질은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깨끗해 보이죠. 근데 그때 마시지 않았던 거라서 다행이죠. 마셨으면은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문가님들은 모르겠습니다. 가서 마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저기, 일본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그렇지만 마시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또 저기, 갱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걸 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혼합수, 그리고 거기다가 희석수 집어넣을 공간 쳐다보고, 그리고 나오겠죠. 그 고작 하루 아니겠습니까? 뭐 1박 2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에 뭘 본단 말입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런 제안은 받아들이지 마라. 최소한 다른 건 말고요. 이 제안만큼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죠. 근데 교수님이 너무 이거는 뭐 굴욕적이에요. 지시다가 윤석열을 속인 게 아니라 네, 사실상 합작이라는 겁니다. 합작이라는 거 말씀이며 왜 그런 네, 생각을 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애시당초에 그 저기 한일 저기 관계의 복원, 그리고 또 저기 과거를 묻고 앞으로 간다. 이런 저기 그 저기 큰 그림에서 후쿠시마라는 거는 사실은 안중에 별로 없으실 것이고, 그 전에도 후쿠시마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외교 현안에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사도광산, 저기 뭐죠? 위안부 문제, 또 저기 강제징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독도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후쿠시마는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변방에 있었고, 그 이유는 애시당초에 그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물건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세요. 타이완만 하더라도 작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태평양 제도 국가들 보세요. 그 작은 섬나라들, 물론 뉴질랜드, 저기 호주도 있긴 하지만요. 그 나라들 다 왔다 갔다 했죠. 과학자들을 저기 섭외를 해가지고, 걱정이 되니까요.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그냥 수수방관. 강 건너 풀 보듯이 아무런 걱정 없이. 그건 뭐냐면 이번에 그렇게 그 굴욕적으로 끝난 거는 어찌 보면은 마지막 그 저기 짜여진 각본의 그 마지막 장이죠. 그렇죠? 그거는 서로 공동을 연출하고 이번에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경제산업상이 그 일침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저기 이제 포장하려고 하니, 애시당초에 그렇게 봅니다.